오늘 저희가 갈 경남 양산 능걸산 산행 코스를 짚어보겠습니다. 출발지인 감결마을, 여기 있죠? 감결마을 앞 대우마리나 아파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불암을 지나 용곡에로 올라갑니다. 용곡에서 천마산. 천마산 정상뷰를 구경하시고 능걸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능걸산 밑에 기차바위 암릉이 있거든요, 여기. 기차바위를 구경하시고, 능걸산 정상을 찍고, 저희는 내성마을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뒷비알산을 거쳐서, 뒷비알산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뒷비알산을 거쳐서 숙가마터. 그리고 너덜지대. 인도길로 쭉 내려오시면 내성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버스 종점이거든요. 여기 버스를 타시고, 이렇게 다시 감결마을로 갑니다. 이렇게 도착. 거리는 한 15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은 약 5시간 30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끝입니다, 끝, 오늘. 자, 시현 씨. 예? 알바한 소감. 알바한 소감 뭐 좋죠, 거기 안 가고. 여기서 바로 뭐 데리고. 본심이거든요? 예, 본심. 그거 10km 더 가야 돼요. 다음에 능걸산 함도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 한번 보세요. 재해 때문에 망쳤습니다. 프로펠러 몰라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오늘. 오늘 완전 꽝입니다, 꽝. 우와. 어휴, 이게 뭡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암릉이 나옵니다. 오! 저기 한번 보세요. 와. 이야. 오! 환상입니다, 환상. 에덴밸리죠, 저쪽이. 야. 안녕하세요. 예, 그림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경남 양산에 있는 능걸산에 왔는데요. 아, 능걸산은 정상 부근에 기차바위가 있는데 오늘 기차바위 구경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기차바위 주변 능선 노선은 암석지 급경사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능걸산이 여기 기차바위만큼은 명산입니다. 명산. 야. 먹자. 끝내줍니다. 이 암릉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여기 기차바위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능걸산 정상 가는 길 간만에 깔딱깔딱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힘들다. 호우. 자, 오늘 저희가 출발지 대우 마리나 아파트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양산의 능걸산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마리나 아파트 앞에 주차를 저렇게 해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자, 오늘은 경남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능걸산에 가볼 건데요. 자, 능걸산의 최대 매력은 기차바위에 오늘 올라갈 건데요. 자, 이제 능걸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 이렇게 마리나 마트 있죠, 우측에. 예. 네, 그쪽으로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이길 있죠? 직진. 자, 우측에 저기 감결마을 비석 보이죠? 예. 여기 감결마을 비석에서 이렇게 좌측길 있죠? 저차 내려오죠? 저 길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출발지인 대우 마리나 아파트. 거기서 한 300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옆에 성불사라고 보이죠? 예, 걸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저 앞에 노란 간판, 산촌이라 적혔죠?
자, 입구에서 여기 성불사라고 있었죠. 네. 네, 여기 화장실입니다. 근심 푸는 곳. 여기서 일을 보고 하세요. 네, 여기 성불사 맞네요. 이렇게 성불사 자그마한 절입니다. 자, 이렇게 성불사 옆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출발지인 대우 마리나 아파트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 야자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네요. 폭신폭신하죠. 자, 우측에 체육시설 보이죠. 체육시설을 지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양산, 경남 양산에 있는 능걸산에 왔습니다. 아침에 7시에 대우 마리나 아파트에 주차를 해놓고 지금 한 20분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길이 좀 엉망이었습니다. 그죠? 아, 뭐 포장 공사를 하는지 인도길도 아니고 차도 못 올라오고. 그래, 저희 뒤에 야자매트 보이죠? 야자매트가 곳곳에 깔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출발할 때 올라오실 때 조심하고 본격적으로 앞에 현백나무숲 보이는데요. 보여드릴까요? 앞에 이렇게 보이죠? 야, 좋죠 여기. 자, 여기 능걸산의 매력은 걷기 편한 솔숲 오솔길과 정치가 빼어난 산, 그리고 차바위와 안릉에서 보는 푸른 하늘, 그게 매력이죠.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죠? 네. 네. 네, 다들 힘 빠졌어요? 네. 벌써부터 조금만 올라가면, 5분만 올라가면 용곡이라고 놓으면, 용곡이 맞죠? 용곡에서 휴식을 시작합니다. 30분 만에 용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10분간 휴식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용곡이라고 하는데 뭐 팻말 같은 건 없습니다. 예전부터 여기가 용곡이라고 불렸던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까요? 출발! 자, 용곡에서 또 출발을 합니다. 자, 저희가 용곡에서 출발을 해서 천마산까지 가는 길, 이 경사도가 중입니다. 중 조금 가파른데 그래도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휴. 야, 오늘따라 되게 힘드네요. 아, 저도 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지금 한 1시간 잤나요? 설치고 이렇게 또 바로 나왔습니다. 이 산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안 되는데, 우리 용곡에서 한 15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런 바위를 만납니다. 참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죠? 저기가 아마 첫 번째 조망터인 것 같습니다. 뭐가 보이나? 괜찮아요? 네. 첫 조망터인데 괜찮네요. 앞에 골프장이 있네요. 양산 컨트리 클럽. 맞겠죠? 앞에 천성산인 것 같습니다. 조망터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대우 마리나 아파트 출발 지점에서는 한 1시간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첫 이정표를 만납니다. 능걸산은 3.1km 남았습니다. 능걸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 능걸산 가는 길. 여기 제가 보니까 만약에 등산을 여성분 혼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산을. 힘들죠. 아, 힘들고 조금 무섭습니다. 여성들 혼자 오기에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여기 능걸산에, 능걸산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에 올라가실 때 옆에 친구들이나 동료들 하고 같이 가세요. 아, 허기 가십니다 지금. 그죠? 아, 저 뒤에 뒤처진 거 보이죠? 힘이 없어서. 아, 첫 번째 이정표에서 한 5분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정표 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뭐라 적혔죠 지금. 자, 우측이 천마산입니다. 좌측이 능걸산이고. 자, 저희는 천마산을 들렀다 가겠습니다. 자, 천마산의 정상 뷰도 아주 멋지다고 합니다. 길 걷기 좋아요. 힘든 코스 아닙니다 지금. 천마산 정상이 다 왔습니다. 자, 오, 야우. 뒤를 돌아보세요. 에덴밸리 풍차가 보입니다. 시연아, 저쪽 봐봐. 자, 전망대 뒤편에 이렇게 비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천마산 몇 미터죠? 예, 527m입니다. 저희가 대우 마리나 아파트 들머리에서 천마산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자, 천마산 화이팅! 화이팅! 이제 능걸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갑시다! 자, 좀 전 갈림길에 다시 저희가 왔습니다. 천마산 왕복 한 2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6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뒤에 이정표가 있는데 이 아마 부서진 것 같습니다. 양산시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 표지판 좀 이렇게 설치 좀 해주세요. 천마산 가는 길. 자, 이제 저희는 능걸산으로 출발합니다. 출발! 천마산에서 능걸산 가는 길 너무 좋습니다. 능선길을 따라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수목원 온 것 같네요. 수목원. 천마산 갈림길에서 한 20분 정도 올라왔죠. 우측에 송신탑이 보입니다. 능걸산 1km 남았네요. 아, 다 왔네요. 저희가 감결마을에서 올라왔죠. 장장 4.7km를 올라왔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능걸산으로 출발합니다. 오르막이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능걸산까지 좀 힘을 내서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네! 등산로 이용 안내. 등산 노선은 극경사 위험 구간이랍니다. 여기. 야, 여기가 바로 기차바위 가는 길입니다. 출발. 야. 우. 저 앞에는 저희가 걸어온 길이 쭉 능선길이 보입니다. 우측에 아까 송전탑 앞에 보였죠. 저기 포즈 좋아. 거기 좋은가 봐, 뷰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너럭바위입니다. 야, 멋지네요. 하나, 둘, 셋.
여기 입체감이 끝내준다, 끝내줘. 야. 앞에는 에덴밸리 풍차가 있고요. 자, 여기가 기차바인가요? 줄줄이 서 있습니다, 안놈들이. 야. 능걸산이 여기 기차바위만큼은 명산입니다, 명산. 야. 끝내줍니다. 여 암릉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여 기차바위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닮았나요? 뒤에 암릉하고 거의 흡사하네요. 자, 저희가 기차바위 능선을 구경을 하고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여기 정말 조심하세요. 기차바위 주변 능선 노선은 암석지 극경사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놨네. 아, 잠시만. 자, 잡아라. 드디어 능걸산 정상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팻말도 보이고 맞나요? 야, 능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좋아요. 저희가 저기 들머리 대우마리나 아파트에서 한 7시, 아침 7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3시간 반 정도 걸렸죠. 능걸산 몇 미터인가요? 네, 783m. 야, 저희가 진짜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중간 지점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양산시 비석에서 저희는 에덴밸리 쪽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출발! 정상석 바로 밑에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자삼리는 여기서 우측이고 에덴밸리는 직진이네요. 1.7km. 자, 갑시다. 에덴밸리 쪽으로. 자, 풍차 보러 갑시다. 자, 능걸산 정상에서 에덴밸리 가는 방향 한 10분만 내려오니까 여기가 신불산 고산습지 보호구역입니다. 습지 보호지역. 자, 여기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가 습지 삼거리입니다. 여기서 우측 말고 좌회전입니다. 자, 금방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습지 상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 여기서 우회전을 하셔야 이렇게 DPR 산도 나오고 저희가 도착지인 내성리 마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는 에덴밸리 풍차를 보려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풍차 때문에, 풍차를 보고 나서 저희는 내성마을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 오판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너무 많이 해서 이날은 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에 한, 제가 볼 때는 한 2, 3km 정도 더 걸었거든요. 날씨도 덥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내성마을로 도착하는 걸로 다음 영상에서 꼭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동영상 계속 이어집니다. 야, 저기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만 풍차 소리입니다. 풍차. 우와. 아빠, 나 이거 인스타 올려야. 에덴밸리 CC입니다. 가자. 이리로 직진하시면 돼요. 아이고.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제 알바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끝입니다, 끝. 자, 지현 씨. 예? 알바한 소감. 알바한 소감 뭐 좋죠, 거기 안 가고.
바로 본심이거든요. 네, 본심. 그 7km 더 가야 돼요. 다음에 능걸산 한번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 한번 보세요. 제 때문에 망쳤습니다. 프로펠러 볼라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오늘. 오늘 완전 꽝입니다, 꽝.